닉네임이 그 모양이니? 어쩌라고요? 아! 아! 왜, 왜 말 그렇게 하니? 김주거리? 예? 시작! 난 아직도 야, 야. 과거에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왜 그대 나가 씨발 어? 이런 씨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도전곡 성지합 창단 MC 더 맥스의 너의 목소리가 들렵니다. 반장 인사해. 차렷! 차렷! 열중샷! 열중샷! 자 방금 X라는 새끼 나와. 자 준비됐니? 예. 어 그래 바로 가자. 자 시작. 너. 어. 아. 아. 한 번만 더. 너무 긴장돼서. 너 없이 또 한 번. 시작. 너 없이 또 한 번 첫눈은 내리고. 길에 홀. 네. 더 있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백공원. 그래, 자 바로 가자. 시작. 너 없이 또 한 번 첫눈은 내리고. 나가 나가. It's amazing. It's unbelievable. Wow. Incredible. 아, 왜 저러지? 아 진짜 싫다. 꺼부기. 네 선생님. 시작. 너 없이 또 한 번 첫눈은 내리고. 어우 좋아. 길에 홀로 적힌 발자국만. 자 꺼북이 아주 완벽했어. 음정도 아주 정확했고 또 음색도 나쁘지 않았어. 우리 꺼북이만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오나헐. 예. 닉네임이 그 모양이니? 어쩌라고요? 아! 어? 아. 왜, 왜 말 그렇게 하니? 아,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쫄 수밖에 없잖아요. 어쩌라고? 어? 선생님한테 말버릇 보소 이놈. 아니 어쩌라고 이놈. 노래할래? 네 하겠습니다. 근데 너 의자가 왜 이렇게 삐그덕거리니? 왜 이렇게 의자가 신음을 내니? 어쩌라고. 어? 저 씨. 시작. 음 잡아달라고요. 아 어, 알았어. 오케이. 너 시작. 너. 나가 이 개새끼야. 이런 미친 새끼. 내가 그거 가만히 내둘 것 같니? 개새끼. 꺼져! 싹 꺼져! 꾸꾸까까. 꺼북이 너 여기서 연습하고 있어? 네 선생님. 어, 노래 계속 듣고 있어? 자 2반 인사 한번 해야지. 차렷! 어텐션 경례! 아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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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 어떤바. 안녕하세요. 자 개포동 양희은이부터 갈게. 자 양희은이 돌아오겠습니다. 어 준비됐니? 또 계절은 녹아 날 떠민다 해도 오. 나의 모든 내일은 어제일 테니까. 근데 너무 가성틱하다. 아 그런가요? 약간 조금 그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양희은이 너는 좀 대기를 좀 하자. 연습을 하고 있겠습니다. 어 아니 대기하고 있으라고. 너 뽑은 거 아니야. 너보다 더 잘한 네. 놈 나오면 너는 그냥 바로 나가리야. 알겠습니다. 원래 적자 생존의 법칙이야 그것이. 건빵 먹기. 네. 시작. 또 계절은 녹아 날 떠민다 해도 나의 모든 내일은 어제일 테니까. 어... 아, 긴장돼서. 긴장이 되면은 그렇게 목이 나가버려? 어 새끼. 예, 재미를 줬어. 그래도 아주 수고했어. 들어가. 락밴데미. 안녕하세요. 슛. 또 계절은 녹아 날 떠민다 해도 나의 모든 내일은 어제일 테니까. 아 잘한다니. 확실히 밴데미가 잘해. 너 저번에 그 저 K-1 때 들어왔었잖아. 네네네. 아 K-1 느낌이 살짝 나네. 희은아 다시 해보겠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방금. 아니 안 될 것 같은데 밴데미한테. 기회만 주십시오. 해봐 시작. 네. 넌 계절은 너가 날 떠민다 해도
나의 모든 내일은 어제일 테니까. 야, 이것도 갑자기 시은이가 또 잘해버리네.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투표하자. 이거 안 되겠다. 아, 밴데미랑 희은이랑 되게 둘이서 야, 용호상박이야. 그 밑에 있는 친구들아, 니네 미안한데 솔직히 니네 노래 그 끝까지 들을 듣기가 좀 그런데 시간 관계상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여기 군대 아니야, 얘들아. 양심적으로 밴데미랑 희은이로 그냥 가져갈게, 얘들아. 또 계절은 녹아 나를 떠민다 해도 미친 새끼. 니네 다른 파트로 가. 다 옮겨가 그냥. 밴데미랑 희은이로 갈 테니까 니네 다 나가 지금. 5초 안에 안 나가면은 선생님이 퇴학 줄 거야. 성지반점에 취직시킬게. 아유, 말 잘 듣네. 자, 그러면 이제 밴데미랑 희은이랑 둘이서 둘 중에 한 명으로 고를게. 니네 둘 다 다른 색을 가지고 있어. 근데 둘 다 좋아. 아, 얘네 둘 중에서 다른 애들을 다른 애를 3번으로 옮겨버리라고? 니네 둘 다 3번 가능해? 저 처음 들어본 노래라 지금 이거 듣는데 한 10분 걸렸거든요. 지금 2번밖에 몰라요. 그래, 그래. 차라리 그냥 2번으로 하고 안 되면 그냥 버러우해. 꼬꼬까까. 아, 락밴데미가 가는 걸로. 오케이. 밴데미 축하하고. 좋은 승부였습니다. 양희은이 다음에 또 저 그 닉네임으로 또 들어와. 내가 너 알아볼게. 목소리 되게 미성이고 감사합니다. 되게 듣기 좋더라. 감사합니다. 잘했어. 네. 그래, 그래. 자, 오늘 이제 밴데미가 2번으로. 자, 그 합창실에서 니네 잡담하지 말고 그 각자 파트만 계속 듣고 연습해. 니네끼리 맞춰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겠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장난하고 닥쳐, 있어. 닥쳐. 자, 안 닥쳐? 복도에서 오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할래? 어? 3반 씨바 지금 시끄럽다고. 씨바 지금 교장 선생님이 씨바 지금 어? 방금 누가 짐승 소리 냈니? 얘기해봐. 어? 누구야? 야, 누구였어? 마이크 켜고 얘기해줘. 박준영입니다, 선생님. 하위입니다. 하위. 하위입니다. 맨 마지막 하위. 하위야. 하위 하위가 있습니다. 아, 차단할게. 꼬꼬까까. 선생님 들어오시면 떠들지 말아야지. 교실 분위기가 이게 뭐니? 이 시박 마장동 불 빴다? 꺼져. 이거 선생님 소리가 안 나는데 나갔다 와야 되나요? 선생님 목소리 안 들립니다. 아이, 안 들리는 사람 많은 거 같은데. 소리가 안 들리는데. 들리나?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이제 방금 차단당한 친구 그 내가 저기 개인 영상 메시지 보낼게. 니네 닥치고 있어. 선생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실에 애들이 많아서 너에게 차단을 준 것 같다. 다음 성지합창단 시간 때 꼭 참여하길 바라고. 선생님이 미안하다. 너를 다시 살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네가 3반에서 이렇게 희생당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꼭 기억할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다음에 꼭 와. 미안해.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3반 인사 한번 하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차렷 열중샷 차렷 선생님께 인사! 열중샷니까. 차렷. 차렷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언젠가 너를 사랑했다는 말들로. 야, 너 해라. 기가 막힌다. 너 잘한다, 지연이. 우리 지연이 뽀뽀? 샤샤 아주 이뻐 죽겠네. 아니, 가성 야물딱치네. 일단 지연이 그럼 일단 저기 킵을 해놓고 지연아 잠깐만 마이크 저기 음소거 해놓고 있어봐. 네. 여기서 솔직한 말로 내가 양심이 있다. 그리고 나는 지연이보다 잘할 수 있다. 거수. 저요. 오케이. 지금 마이크 킨 애들. 됩니다. 자.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 오케이. 자, 지금 마이크 켜져 있는 친구들. 내가 지금 보고 있어. 갑자기 키면 안 돼. 내가 딱 3초 쓸 테니까 양심 있는 애들만 마이크 3초 동안 켜놓고 있고 나머지들은 나가.
어? 방송 탈라는 그 욕심으로 오지는 말고. 네. 네. 자, 3 2 1. 자. 이런 개새끼들.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언젠가. 야, 너네 정말 양심 없는 새끼들이야. 너를 사랑했다는 말들로. 너를 사랑, 너를 사랑한. 양심 없는 새끼들. 너네 다 들으면은 이게 내 시간 낭비 같은데. 잘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닉네임 부르자마자 바로 불러. 그리고 바로 그냥 내보내줄게. 차단은 아니야. 자, 김성지 나가고 김혜성이 나가고 납작만두. 그 벽 뒤에 있는 납작만. 메타. 너를 사랑한다. 아쉬워. 자, 박준영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너를 사랑한다는. 후덜덜.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언젠가 사랑했다는 말들로. 야, 니네 둘이 2반에 가있고 후덜덜 너도 저기 사용자 설정 누른 다음에 음성 및 비디오 들어가가지고. 자, 내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너 말이 끊기던데. 일단 니네 둘 다 2반으로 가있어. 자, 임지연이랑 후덜덜이 니네 둘이서 경합버릴 거야. 알았지? 네, 승님. 네, 승님. 지연아. 네, 스님. 시작.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언젠가 너를 사랑했다는 말들로. 아, 근데 약간 그거 좀 줄여야 된다니까. 언젠가 이런 거 하면 안 돼. 말들로. 약간 요거 이게 좀 네. 끼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인데. 조금 더 담백하게. 더 담백하게 네, 해야 돼. 아니 근데 그럼에도 좋아. 그럼에도 좋아. 감사합니다. 후덜덜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언젠가 너를 사랑했다. 걔는 시발이나 방금 사랑했다 이거 어떻게 했지? 너 이상 너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방금 순간 마이크가 좀 이상한 마이크를 쓰나봐. 저 그냥 이거 헤드셋 마이크인데. 그니까 문제가 좀 있네. 아무튼 다시 한번 해보자. 후덜덜이 한번 들어볼게요. 알았어 알았어. 시작. 너를 사랑한다는 말 언젠가 너를 사랑했다는 말들로. 봐봐, 얘 지금 완전 디세티콘이야. 얘 지금 거의 범블비야. 오케이 노 시발이나 너 어디서 어떻게 들리는지 몰라서. 아니 어떤 너 나중에 이거 그 VOD로 한번 봐봐. 아프리카에서 너 장난 아니야. 너 했다는 말. 그거하고 제가 방송하면 봐볼게. 제가 이지랄해. 거의 급발진으로 갑자기 노래를 불러버리는데. 덜더라. 아, 이미 지나서 못 듣네. 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저기 저 그만해. 저기 안 될 것 같다.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음질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니네가 잘 갖추고 들어와야 돼. 4, 5분 진행하다가 이따 마지막에 마이크 설정 되면 그때 한번. 그래, 그럼 3반에 남아 있어봐. 그럼 지연이랑 후덜덜이 니네 둘 중에서 한 명으로 할 테니까 지연이는 그 뽕끼 고쳐. 신용제 따라하는 거. 그리고 네, 후덜덜이는 마이크를 고쳐. 둘이 연습주를 하고 있어. 3반에 니네 남아있고 여기 혹시라도 누가 들어오면 나한테 꼰질러. 바로 그냥 네, 그 새끼 선생님. 보내버릴 테니까 성지 네, 카센터로 보낼게. 네, 선생님. 호토도 호토도 호토. 이런 X가 방금 누구야?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담탱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코토드 코토다 이지랄해? 누구지? 김밤수 너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김밤수 일로 와. 너 맞잖아. 아니야 진짜. 너 맞잖아 진짜. 이 새끼야. 아 진짜 다 걸고 아니야. 뭘 먹고 있었어요? 김동희 너지? 일로 와. 일로 와! 저 아닙니다. 저 처음부터 끄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들이 진짜! 동고박이 그랬습니다. 동고박 일로 와. 코트 왔다 코트 왔다 이거 왜 하니? 동고박. 대답 안 해? 일말의 양심마저 저버린 새끼냐 니가? 동고박이었어요 선생님. 동고박이었습니다. 동고박이었습니다. 동고박이 오기 전부터 알락바를 계속 동고박이 맞습니다. 알락바를 네. 외쳤어? 이게 계속 다 같이 그거 외치자 그랬습니다. 빨래만 뒤질라? 너 니네한테 선동했어 이 새끼야. 나 들어오면 알락바로 외치라고? 예, 네, 진짜 했어요. 네, 새끼 계속 그랬습니다. 진짜 했습니다. 안 했어요. 바로 설라 하자고 했어요 선생님. 이 새끼 순 나쁜 새끼네. 동구박 빼고 전부 마이크 꺼. 동구박 일로 와. 네. 왜 애들한테 그런 선동질을 했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제 닉네임이 아마 애들이 보기에는 그냥 선동하기 좋은 그렇게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네, 저런 식으로 모르기 딱 좋은 거야. 근데 애들이 왜 다 근데 애들이 다 왜 너를 지목할까? 너잖아 이 개새끼야. 제 닉네임이 제일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개구라. 그때 문이 오기 전에 다 예뻐했어. 선생님 오기 전에 문 위에 칠판 지우개 올려두자고 했어요. 아 그래? 아니 나는 마이크랑 소리랑 다 끄고 그냥 방송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야. 동구바. 네 한 명 나가면 그 경쟁자 한 명 준다. 구바가. 예. 양심적으로 네가 여기서 양심적으로 사과하면은 내가 그거 듣고 그냥 너 참여시킬게. 안 한 거를 했다고 인정. 동구야 나다 싶으면 나가자. 아 진짜 남자 새끼가. 나가라 이 개새끼야. 내가 이 새끼 저기 내 보냈으니까 다들 저기 수업에 집중해. 김밤수 인사해. 전체 차렷! 차렷! 열중 샷! 열중! 차렷! 차렷!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십니까. 그래 수업 시작하자. 난 아직도 오케이 여기부터야. 자 부! 넵! 시작! 난 아직도 과거에 살아. 야 근데 너무 소리가 약간 포인트가 뒤로 가야 되는데 너무 앞으로네. 좀 약간 아, 네, 약간 그 김수철 씨가 생각나. 나도 야간다 치키치키 차가차가 초코초코초 했던 김수철 씨 아세요? 모르죠? 잘 모릅니다. 자 가자 시작. 난 아직도 과거에 살아. 난 아직도 과거에. 이런 느낌으로 못 불러? 네? 하! 너는 이런 느낌이야. 아까 난 아직도 과거 이게 아니라 너는 지금 난 아직도 아, 네. 과거에 살아. 아 미안해. 근데 너가 네. 이런 느낌이라서. 너는 확 지르는 발성은 좋은데 좀 결이 다르다. 그 이수의 이것과 아쉽네. 아. 들어가. 잘했어 근데. 네. 오지지. 네. 시작. 난 아직도 과거의 사람. 사람은. 저기 친구야 잠깐만. 난 아직도 과거의 사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 난 오늘도 그곳에 살아. 네, 인지했습니다. 오케이 했노? 진짜 특이한 창법이네. 시작. 난 아직도 과거에 살아. 난 오늘도 그곳에 살아. 아 아쉽다. 근데 너무 얇아 좀 느낌이. 근데 잘했어. 야 4번은 대체적으로 다들 클래스가 좀 있네. 오케이 오지지 들어가. 수고했어 제로. 네 시작. 난 아직도 색독에 살아. 난 오늘도 극장에 살아. 차단했어. 동희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그래 자 시작. 난 아직도 야야 아우 씨발 어우 씨발 듣기 싫어. 어우 씨발 어우 씨발 어우 씨발 어우 씨발 어우 씨발 어우 씨발 어이구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오케이 했노? 됐네. 네. 김주거리 예 시작. 난 아직도 야야 과거에... 아우 씨발 아우 씨발 왜 그래 들어봐. 난 아직도 과거에 시작. 난 아직도 과거에 살아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새끼야. 나가 나가 씨발. 어? 교권이 추락한다 진짜. 교권이 추락해 이 쌍놈. 진짜 이런 씨. 아, 자 아프리카 오니까 욕을 함부로 못하니까 그게 너무 아쉽다. 승빈이 난 아직도 과거에 살아. 난
야, 큰일 났다. 일다 보면 어느 생각 그날에 승빈아 잠깐만 승빈아 마주쳐. 승빈아 안 들리니? 네? 안 들리니? 들려요. 근데 왜 네 혼자 4번 5번 다 가?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감정 과잉된 것 같아. 조금 줄이자. 네 알겠습니다. 승빈이 다 좋은데 네 사라 부분이 좀 아쉽고 약간 좀 너무 쫓기듯이 노래하거든? 네 좀만 천천히 승빈이 여기서 진짜 여유있게 딱 부르면은 승빈이 너 무조건 네. 4번 시켜줄게. 다 이제 들어온 친구들은 모두 마이크를 음성을 하지 않으면은 사바 세계와의 안녕을 고해주겠다. 승빈이 네 시작. 난 아직도 과거에 살아. 아 그 부분이 살아 하고 아 이거 왜 던지는 거야? 약간 좀 안 올라가요. 조금 부족해서. 아, 안 되겠다. 아 연습해봐야죠. 아니야 연습 시간 없어. 다른 네, 애들 들어왔으니까 들어가라 승빈아. 고생했어. 알겠습니다. 나중에 봬요. 판다야. 나야 씨. 이불에. 야 근데 4번 못하면 네. 우리 이거 못하는데 어떡하냐 이거. 아. 지현이랑 후덜덜이 마이크 켜봐봐. 네네 선생님. 야 니네 고음도 되니? 저는 안 됩니다. 고음이요? 4번 빵꾸 났는데 지금. 네. 따라해봐. 난 아직도 과거에 살아. 아, 오, 왜 이러지 음정이? 일단 한번 해봐봐. 시작. 난 아직도 과거에 살아. 어떡하지? 일단 그럼 니네 3번 빨리 정해줄게. 3번도 지금 얘네 둘 중에서 얘 지금 후덜덜이가 마이크가 안 좋아가지고 다른 마이크로 네. 교체하는 동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일단 지현이랑 후덜덜이 둘 중에서 3번 뽑고 그러고 나서 바로 4번 바로 진행할게요. 지현이부터 시작.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언젠가. 아, 또 언젠가. 이거 왜 하는 거야?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언젠가. 이게 왜 안 돼? 언젠가 너를 사랑했다는 말들어. 이거 이 지랄하냐고. 아 알겠습니다. 더 담백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고치라니까. 후덜덜이? 네. 자 시작.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언젠가. 너를 사랑했다 말들로. 아 방금 그 후렴 무리해가지고. 아니 근데 잘했어. 지현아. 네 선생님. 너는 퀘스트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후덜덜이를 줘야 될 것 같다. 나는 네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 언젠가 네, 이것 때문에 그래. 너는 다른 노래를 하더라도 너무 그런 쪽으로만 부르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언젠가. 이거랑 너를 네. 사랑한다는 말은 언젠가 이거랑은 다르잖아 얘들아. 시청자분들 부탁 좀 드릴게요. 젠가 할 때가 여러분 저보다 노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구순을 좀 여물어주세요. 왜 깝쳐요? 여러분 왜 방구석에서 씨발 코트 너 존나 못한다 개새끼야. 채팅 또 방구석에서 또 에이 코트 니가 더 못해 개새끼야 니가 퇴약해. 닥쳐주세요. 아니 깝쳐요 개새끼들아. 구순을 좀 여물어주세요. 응? 부탁할게. 까불지 마. 니네보다 잘해. 꼬꼬까까. 일단 후덜덜이 내가 올려줄게. 지현이 수고했어. 네 들어가십시오 선생님. 자 4반에 또 이렇게 다들 들어왔는데 얘들아 선생님이 좀 지쳐가거든. 내가 닉네임 호명하면은 바로 하는 거야. 도령아. 네. 웬만하면 너랑 가고 싶어. 아니면 내가 해야 돼 이거. 준비됐지? 시작. 난 아직도 과거에 살아. 어우 좋아. 난 오늘도 그곳에 살아. 근데 그곳에 살아에서 조금 더 길게 빼줄 수 있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난 오늘도 그곳에 살아. 살아.
이런 느낌. 네. 시작. 난 아직도 과거에 살아. 오, 좋아. 방금 그 느낌. 난 오늘도 그곳에 살아. 오! 야, 너는 스펀지다. 너는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빨아들이는구나. 도령아. 네. 올라가자. 네. 자, 5번 갈게요. 자, 선생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인내심의 한계치에 다다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위에서부터 바로 듣도록 할 거예요. 자, 시작. 남해. 너와 숨 쉬는 기억을 거닐다 보면 어느 생각은 아래 어느 생각은 아래 우리를 마주쳐. 네, 안 돼. 어느 생각은 아래 안 돼, 안 돼, 안 돼. 들어가. 승빈이 시작. 너와 숨 쉬는 기억을 거닐다 보면 승빈이 잠깐 올라가 있어. 4번에 올라가 있어. 너 조금만 가다듬고 있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꾸꾸까까. 승빈아, 너밖에 없다. 네. 좆됐다. 아, 이 새끼들 씨바. 와, 진짜. 마이크 겹쳐서 잠깐 방송 끌게요. 할게요. 방송 소리 꺼놓고. 할게요. 자. 네. 그 부분, 너와 숨 쉬는 그 부분. 오케이, 시작. 너와 숨 쉬는 기억을 거닐다 보면 어느 생각은 아래 우리를 마주쳐. 여기까지? 근데 너무 쳐. 어느 생각은 아래 우리를 마주쳐. 이건 좀 아니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어느샌가부터 마주쳐까지는 던지지 마. 알겠지? 아, 네, 알겠습니다. 좀 원곡 좀 계속 듣고 있어라. 방송 보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너 5번 맡긴다. 선생님 믿는다, 너. 아, 네. 부담스러워요. 구하세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닥쳐. 네가 해야 돼, 이제. 더 이상은 없어, 이제. 승빈이 들어가 있어. 자, 이제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성아, 잘 좀 부탁한다. 아, 예, 예. 슈터, 저 그래도 슈터부터 볼게요. 일단은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자, 이거 또 반복입니다. 6번 파트가 가장 길어요. 네 줄이에요. 시작. 다 셀 수 없는 밤들을 지나 끝나지 않는 먼 길을 지나 둘로 쓰여진 기억을 따라가 보며 어디선가 나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네. 너의 목소리가. 자, 슈터야, 들려. 닥쳐. 마이크. 네. 마이크 꺼놔. 진해? 기네? 기뉴다? 기뉴다. 여보세요? 기뉴다님이세요? 맞죠? 아, 닉네임 안 바뀌었네. 안녕하세요. 아, 기뉴다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못했죠? 아무것도 못했죠? 엠맥 노래, 엠맥 노래 잘하시던데. 아니, 다운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까다로워요? 와, 진짜 인증하느라 엄청 오래 걸렸는데. 아, 나 깜짝. 아니, 그리고 아니, 존나 안 넣어줘, 진짜. 아, 죄송합니다. 지금 애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무튼 네네네네. 잘 오셨고요. 인기 많네요. 예, 6번 네네네. 한번 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 근데 원래 4번, 아, 6번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예, 천천히 하세요. 예. 긴장하지 예, 마시고. 예. 시작. 다 셀 수 없는 밤들을 지나. 뭐? 더 해야 되나요? 4번 한번 해보세요. 원래 4번 하려고 하셨으니까 4번을 한번 가봅시다. 네, 예, 네, 4번 4번 시작. 난 아직도 과거에 살아. 난 오늘도 그곳에 살아. 아하. 저 만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뉴다님 여기 계시면 좀 그러니까 여기서 디스커넥트를 하면서 아무것도 못했지요. 준승이 가자. 네. 예, 시작. 다 셀 수 없는 밤들.
끝나지 않는 멍게를 지나 둘러싸여진 기억을 따라가 보면 어디선가 나라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거지. 아, 미쳤다. 와, 미쳤다리. 와. 준승이 일단은 너 대기를 하고 있다. 내가 준승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거수. 최성룡님이 잘한다고? 최성룡? 진짜 네. 최성? 어, 진짜 최성룡이에요? 네, 본명입니다. 오, 아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분 아니야? 그 노래 유튜브 영상 많이 올리신 분? 한번 아, 동명이인입니다. 아, 그래요? 아, 까비. 네. 자, 최성룡님 그래도 올라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대세수. 나가. 코코카카. 아이고 다들 모였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아우 너무 힘들었다 진짜. 자 그럼 바로 아...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부터 시작. 너 없이 또 한 번 첫눈은 내리고 길에 홀로 적힌 발자국만 또 계절은 녹아 날 떠민다 해도 나의 모든 내일은 어제일 테니까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언젠가 너를 사랑했다는 말들로 난 아직도 과거의 사람 난 오늘도 그곳에 살아 너와 숨 쉬는 기억을 거닐다 보면 오늘 생각은 아래 우리를 마주쳐 다 셀 수 없는 밤들을 지나 끝나지 않는 멍게를 지나 둘러싸여진 기억을 따라가 보면 어디선가 나라는 너의 목소리가 다들 박수. 아 정말 고생했다 다들. 야 아, 만족스러웠어.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보다 다들 너무 좋았어 진짜. 아 너무 고생들 했고 그 저기 유튜브 올라오면은 자기 홍보하고 싶은 친구들은 홍보해 댓글로 알아서 다 올라가게 돼 있을 거야. 너무 고생했고 다음에 또 보자고. 고생했어. 안녕하세요. 안녕. 좋았습니다 선생님. 어이. 바이바이. 근데 김유다님 좀 아쉽다. 원래 노래 되게 잘하시잖아. 얼마 전에 그 장효진 씨랑 같이 방송하는 것도 봤는데 노래 잘하시던데. 근데 사실 막 할라 그랬는데 막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 나는 진짜 김유다님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 그 영상 가발 쓰고 아무것도 못했죠 이거 하는데 빵 터져가지고